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권오수 전 회장과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들이 공모해서 부정하게 회사 주가를 띄운 혐의가 인정됐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었던 부분, 즉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다고 인정한 시기에 대해선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 오늘 첫 소식 강청환 기자입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. 오늘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법원은 주가 조작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. 주가 조작을 실행한 이른바 선수 일당에게도 대부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 조종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선고의 핵심은 검찰이 주장한 포괄 일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. 검찰은 주가 조작 범행 시기를 5단계로 구분한 뒤 모든 단계를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럴 경우 마지막 범행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돼 전체 기간의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. 김건희 여사 측이 계좌를 맡겼다고 공식 인정한 시기에 주가 조작 가담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증권회사 직원한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. 하지만 재판부는 시세 조종을 주도한 이른바 주포가 변경돼 2010년 10월 21일 이전과 이후는 같은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이전 1단계 시기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. 판결이 확정되면 김 여사가 인정한 시기는 수사 필요성 자체가 없어집니다. SBS 강청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